안녕하십니까, 심짱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요 간단한 스윙 원리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한번 간단한 스윙 원리라고 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간단한 느낌의 스윙에서 그 느낌만 받고 스윙을 해보니까 좋더라 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2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고요, 다른 분한테 쉽게 봤을 때 효과가 상당히 좋았던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딱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백스윙을 했을 때 내 어깨는 90도, 다운스윙을 했을 때 손이, 이제 백스윙 했을 때 손이 여기 있죠. 다운스윙 했을 때 손이 이쯤 내려왔을 때 가슴은 정면. 딱 이렇게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 클럽을 들고. 자, 백스윙 했을 때 어깨 90도, 여기 내려왔을 때 가슴 정면. 자, 백, 90도, 정면. 요 두 가지만 생각해서 공을 한번 쳐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거냐면요,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하면서 많이 나온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도한 몸의 움직임입니다. 자, 백스윙을 하다가 다운할 때 뭐 이렇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라든가 이런 경우가 조금 상당히 그 나쁜 이제 스윙의 결과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조금 좋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내 어깨 90도 만들고 다시 정면만 보자, 이런 생각이죠. 하나 둘, 정면을 만들면, 정면 만들 때 뭐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 둘, 팔만 내리는 거죠. 이렇게 정면 만들면요, 여기서 쓸 게 많습니다. 빡 이렇게 쓸 게.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뭔가 빡 쓸 게 좀 없고요, 만약에 그래서 가슴이 열리면 빡, 그 가슴이 또 닫히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백, 정면 한다는 느낌.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거죠. 아, 백 했다가 정면에 따탕, 190도 했다가 정면에 따탕, 요런 듯한 느낌입니다. 내가 임팩트 직전에 가슴이 정면에 있자 라는 생각이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어드레스를 섰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슴이 90도 돌고 내려올 때 요 순간에 가슴 맞추기 어렵죠. 그냥 심플합니다. 임팩트 전일 때 가슴이 정면에 있겠다는 생각 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 둘 이런 듯한 느낌이겠죠. 내 가슴이 꼭 정면에 있을 것 같은 느낌, 요런 느낌으로. 자, 요거를 편하게 하는 거죠. 하나 둘 빵,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둘 빵, 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리듬을 살려서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가슴 90도, 가슴 정면. 자, 가슴 90도, 가슴 정면 샷. 하나 둘, 요런 듯한 느낌이죠. 다시 볼게요. 자, 요거를 할 때 가슴 정면 할 때 또 하나 신경 쓰셔야 될 게, 가슴 정면, 아, 요런 곤란하죠, 그죠? 아시죠? 이 정도 가슴 정면 할 때 엉덩이 쭉 빠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백, 어깨 90도, 가슴 정면. 하나 이런 느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하나 가슴 90도, 가슴 정면. 가슴 90도, 가슴 정면 하면서 빵. 자, 가슴 90도, 가슴 정면 하면서 빵. 하나 둘, 그런 느낌. 괜찮죠? 어깨 내려올 때 가슴 정면 있게 하는 것. 옛날에 한번 제가 요런 비슷한 거 하나 나온 건 있었어요. 파워 포지션이라 가지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뭐 비슷한 내용이죠. 하지만 이제 스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깨 90도 정면 샷.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둘 이러면 되겠죠? 하나 둘, 이런 느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하면서 스윙에 그분이 딱 오시면 그때 이제 힘을 빵 써보는 거죠. 골프 스윙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요 자세가 나와야지. 뭐 정확히만 한 요쯤이 나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된다든가 아니면 뭐 너무 밀린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임팩트 순간은 뭐 안 봐도 뭐 헌하죠. 뭐 거기에 걸맞는 미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쓸 게 많게, 내가 여기서 그냥 빵 칠 게 많게 만들어주는, 다운스윙 직전에, 임팩트 직전에 모션을 만드는 거죠. 어깨 90도, 가슴 정면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골프 스윙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